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라넷입니다. 아, 가을입니다. 겨울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 몰랐어요. 아, 그래도 겨울 되기 전에 이렇게 가을 조행에 한번 나와서 플라이 낚시를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 지금 아침 기온은 8도. 아침에 너무 일찍 오면 또 그것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게 때라는 게 있어요. 지금 갈수기, 그러니까 물이 없는 시기다 보니까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나와주면 좋겠지만, 가을, 좀 늦가을이나 마찬가지죠. 나와줄지가. 너무 이른 아침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3,000원 낚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포인트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 조심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엄청나게 조심해서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고수들의 이야기고, 적당한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절에 나와준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이 플라이 낚시가 피딩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물고기들이 입질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에 맞춰서 잘 들어가주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플라이 낚시로 오시는 분들이 지방이나 이런 데 먼 곳까지 찾아가려면 이제 또 일찍도 출발하고 또 가는데 또 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지에서 낚시하는 분들보다 피딩 타임을 맞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낚시를 시작하는 거죠. 그걸 알면 진짜 좋겠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일찍 잡아먹잖아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플라이 피셔도 피딩 타임 못 맞추면 그걸 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을 너무 좋습니다. 아우, 한 마리 올라왔는데.
끝에서 올라와 주네요. 턱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 혹은 미늘을 제거했고요. 그만큼 빠지기도 쉽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가을철에는 이제 샘천어들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상처를 덜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을철에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이 산란을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헤집어 놓은 곳이라고 해요. 자. 지난번에 발수 코팅을 하고 나서 물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물에 젖지 않아요. 역시 발수 코팅은 겨울에 한 번쯤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해요. 가을 3천억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색깔 좋다. 사용한 혹은 역시나 깨끗한 녀석입니다. 샘포말 주변 왼쪽 사이드로 올라와줬어요. 계속 아까도 이제 계속 두드려 봤었는데 올라오지 않아서 긴가민가 했었어요. 혹시나 물고기 없는 거 아닌가. 다행히 올라와줬습니다. 이 나무는 샘포나무라고 해서 이제 잎사귀를 따서 이렇게 문질문질하면 이 향이 산초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식재료로 여기 오면 잎사귀를 몇 개 따가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뒀다가 매운탕 끓일 때 넣으면 이국적인 맛이 나요. 여러분 한번 잎사귀를 따셔가지고 보관한 다음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린내나 이제 물고기 잡고 나서 비린내 없앨 때 이 나무의 잎사귀를 손에 문질문질 해주시면 비린내가 싹 가셔요.